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질랜드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이스터 할러데이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 중 단 4일만 문을 닫는 몰, 귀한 휴일이 2일이나 몰려있는 부활절 할러데이. 휴일이 시작되기 전 일단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지인의 생일이 들어있네요. 해마다 맞이하는 생일이지만 올해는 아주 특별합니다. 바로 뉴질랜드 정부에서 생활비 주기 시작하는 나이. 생일 되는 날부터 바로 받는 돈인데다 정부가 주는 돈이니 이곳에선 공무원 되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아유, 참 행복해 보이시네요. 각자 한 가지씩 준비한 생일 파티 음식. 생일 축하해요. 공무원 철밥통 부러워요. 뉴질랜드 주택에 살면서 이 시즌에 꼭 해줘야 하는 일 중 하나, 겉터 청소. 아이들이 겉터 청소를 하는 동안 우렁각 씨가 놓고 간 귀한 배추로 김치를 담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포기김치여서 맛내기 자신이 없네요. 어째 불안합니다. 만들면서 빠진 게 자꾸 생각나는 걸 보니 아무래도 푹 익혀야 할 것 같은 예감. 그나마 다행인 게 김치는 푹 익혀도 먹을 수 있으니 말이죠. 암튼 겉잎 하나 버리지 않고 데쳐놓는 알뜰한 이민자. 아이들은 부활절 방학기간 동안 2박 3일 오클랜드로 놀러갔습니다. 공항에 데려다주고 왔죠. 아, 그런데 저녁 7시가 조금 지난 시간 주택가인데 이렇게 어두울 일 있기 없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도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달빛이 좋은데 내 카메라엔 담을 수가 없구나. 아무도 없는 집 공연이 늦게까지 깨어있고 싶은 밤. 아이들이 이랬으면 침대 위에서 과자 하고는 등짝을 스매싱 했을 것인데 1년에 4번 문을 닫을 수 있는 정기 휴일 중 하루. 성 금요일에 혼자 집을 지키며 과자 두 봉지. 공무원 되었다고 정부 월급 받기 시작한 지인이 몸보신 저녁을 준비해 준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일급수에서 자라는 민물 장어구이. 왕언니 부부의 특급 서비스에 우리가 보강하는 거죠. 이것도 이 선생님이 얘기해 줬어. 오늘 싱글 마더스 클럽이야? 진짜 오늘 다 아이들 싱글 마더스 클럽이야? 싱글 마더스. 이거 몸보신 하는 날이야? 이거는 이제 한 번 봐야 되겠다. 막판이다. 어디? 토탈 한 두 번 먹은 것 같아 내 입장에.
그리고 세 번째 같아요. 부활절 휴일 이틀 사이에 낀 토요일, 샵 문을 닫고 짧게 가까운 곳으로 산책을 갈 겁니다. 간단한 도시락으로 산책 후 저녁을 때우고 올 거죠. 집에 있는 재료로만 만드는 김밥이지만 맛있을 겁니다. 여러 번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해글리 파크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하는 시간. 사명을 바깥에서 먼 데서 자꾸만 찾으려고 그러고 그날 그날 하루하루가 다 그냥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사명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또 잘 살아야 된다는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의 삶 동안에는 그런 감각조차도 없었던 거지. 그냥 시간에 밀려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야. 그리고 이만큼 나이가 들면서 이제 신앙에 좀 연륜이 있다고 하니까 내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근데 오늘 이제 조정민 목사님 말씀을 듣고는 내 사명을 딴 데서 찾을 게 아니구나. 사명하고 신앙을 분리해서 맞아. 사명은 곧 신앙이고 신앙은 곧 사명이고 결국은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는 게 가치관의 싸움 아니겠어? 세상 가치관하고 항상 거슬리면서 싸우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거. 소망이라는 게 결국은 사명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건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기대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 뭐라 했는데 내가 이런 걸 잘 옮기질 못해. 아무튼 그 소망이라는 것이 그 결국 사명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인 것이다. 그런데 진짜 우리 안에 사실은 함께 자라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사명이 있을 수가 없고. 맞아. 의자들 하면 거기 의자에 앉아서 보라는 걸 거잖아. 저기가 그렇지. 우리 가보자고. 이렇게 저녁을 먹고 갑시다. 스테이크. 이스터 홀리데이에 우리는 이렇게 저녁을 먹고 갑시다. 다 떠난 공원의 파킹에서 우리는 이렇게 저녁을 먹고 갑시다. 맛이 어때요? 맛있어. 괜찮아요? 된장국도 있고.